영화 음란사생이 드디어 완성작을 공개했습니다. 개봉 전부터 파격적인 소재가 공개되면서 영화 왕의 남자 이후 스크린에서 불고 있는 사극 열풍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13일인 어제 열렸던 음란사생의 언론 시사회 현장은 어땠는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장난 삼아서 한 번 써봤는데. 뭔 책이요 이게? 난잡한 책을 쓰. 그만 두시오! 가실 못다니! 아니 그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오? 불경스럽게 이를 때가 없고. 한석규, 이범수, 김민정. 아 그래서 내 저 출연 배우들의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영화 음란소생이 본격 개봉을 앞두고 기자시사회를 열었습니다. 행동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 있어. 그래서 그릴 거예요 말 거예요. 오랜 기간 고생고생해서 만든 영화 출연 배우들도 처음 공개되는 완성작을 보기 위해 속속 도착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배우 이범수입니다. 드디어 저희 음란소생 기자시사회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그게 더 궁금해요, 사실은. 귀한 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많이 지금도 많이 웃고 이 시간 많이 누리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릇 사러 왔는데. 영화 음란소생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음란소설의 창작과 유통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을 코믹한 분위기로 그린 작품인데요. 사헌부 장령 김 조선 최고의 명문가 사대부이자 당대 최고의 문장가 한석규.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는 밤이 되면 창작에 고뇌하는 음란소설 작가로 변신합니다. 또 다른 주인공 이범수 씨는 본업은 의금부 도사지만 한석규 씨를 도와 음란소설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는 사파 작가로 출연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필요해서 어릴 적 기억 속에 누구나 다 그런 경험 있으시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목소리 이렇게 녹음기에 녹음한 다음에 들어보면 쑥스럽고 멋쩍듯이 언제나 시사할 때 딱 맞아할 때면 쑥스럽고 멋쩍고 그러죠. 감독님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 예쁘게 나왔다면서 감독님 잊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안 잊을게요. 저 빼고는 다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그것도 뭐 네 진심으로 고마움 하고 싶네요. 읽어보시렵니까? 아마도 성은 인간과 늘 함께하는 문제일 텐데요. 조선시대 권력가의 점잖은 생활을 통해 쾌락을 통한 인간의 행복을 탐구하는 영화 음란소생. 이런 점에서 음란소생은 현재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화 곳곳에서 이런 풍자가 돋보인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음란소생은 18세 이상이 아니라 저는 한 30세 이상 관람가쯤에 되는 영화가 나왔으면 했었죠. 음란소생의 주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듯 싶어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얘기고 그리고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이 겪게 되는 늘 겪게 되는 아마 인류가 뭐 존재하는 한 겪게 될 그런 문제인 듯 싶고요. 현재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 제 마음속에서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게 옛날에 살던 사람도 똑같이 바라고 원했을 거다. 뭐 그 사람이 인간인 이상 저랑 똑같을 거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역사입니다. 한석규, 이범수 씨 외에도 음란소생을 기대하게 만드는 배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김민정 씨인데요. 귀엽게, 때론 청순하게, 때로는 명문가 사대부들의 애간장을 녹일 정도로 섹시하게. 장면마다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김민정 씨의 모습도 영화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재미입니다. 그 영화에서 저희가 한복을 훨씬 더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게 정말 아쉽고요. 저는 이제 영화를 찍고 정말 한복 무슨 예찬론자가 된 것처럼 입어보니까요. 정말 그 예쁘고 매력 있는 옷이에요. 부담은 늘 있습니다.
7년 전인가 한번 그런 인터뷰 때, 그때 소위 제가 꽤 타율이 높을 때 그런 질문을 누군가 하셨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뭐 욕심껏 된다면 영원히 흥행 배우고 싶다. 그런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정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정답이고요. 읽고 또 읽고.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의 또 다른 이름, 음란. 파격적인 소재와 함께 스크린에 부는 사극 열풍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잠깐아. 누군가. 최고의 배우들 그리고 맛깔나는 조연들의 연기가 어우러진 상반기 최고 기대작 음란서생은 오는 23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